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제가 엊그제 꽃집에 들려서 이 꽃을 하나 사왔어요. 이것도 이제 다육이고, 다육이 중에서도 바이솔이네요. 바이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요거는 이제 거미줄이 돼 있어서 거미 바이솔 이렇게 하나 봐요. 거미 바이솔. 근데 제가 먼저 이거를 거미줄 선인장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선인장도 뭐될 거예요. 다육이가 뭐 이제 선인장과이기도 하고 거의 뭐 같으니까. 하여간 더 정확하게는 거미 바이솔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바이솔이 또 있어. 요것도 그냥 일명 바이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솔 종류가 많으니까 요걸 구체적인 이름까진 뭐 그렇더라도 하여간 요것도 바이솔이다. 제가 요것도 이제 한 서너 개 구해서 지금 기르고 있어요. 아까 이제 거미 바이솔도 기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꽃이 이제 저기 자스민을 닮았는데 이꽃 이름은 또 이제 따로 있더라고요. 얘는 자스민이 아니고 이제 이름이 빈카 마이너. 빈카 마이너 또는 빈카 미르노 이런데요. 자, 보라색 꽃이 피죠. 빈카 마르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허브죠. 이제 향기가 엄청 좋아. 저도 요거 이제 옆집에서 얻어다가 하나 꽂았더니 이제 집이 나고 있는데 이게 장미 허브죠. 허브 향이 나는데 장미꽃 닮아서 장미 허브. 자, 여기도 이제 또 아까 바이솔 있어요. 바이솔 이래 한번 보고 이렇게 옆으로 쭉 방사형으로 해서 쭉 달리네. 그러니까 하나씩 꺾어서 아니 잘라서 또 심으면 또 옆으로 번지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이제 이쪽에도 이제 저번에 이것도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뭐 얘는 이제 호야라고 하는 애죠. 얘는 호야고. 자, 얘는 이제 녹보수. 저번에 제가 이제 꽃하고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꽃두개 맺힌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얘가 녹보수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자, 녹보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고무나무죠. 고무나무는 뭐 우리 많이 보죠. 고무나무 이제 공기 정화에 좋으니까 여기도 이제 같은 뭐 자, 이파리만 갖다가 물에다 꽂아도, 잎꽂이에도, 자, 싹이 나죠. 그래서 옮겨 심으면 되고, 자, 이렇게 고무나무. 여기도 이제 바이소를 갖다 이렇게 심었어. 이게 잘 번지니까 기르기 쉽죠. 자, 그럼 이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아, 여기는 꽃이 안 폈는데, 꽃핀 걸로 볼까요? 자, 얘도 이제 다육이더라고. 꽃 폈어. 꽃 폈으니까 얘도 이제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뭐 솔잎을 닮았잖아, 입이. 그래서 뭐 이제 송엽국이라고 하나 봐요. 송엽국. 자, 뭐, 쿠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름은 참 어려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둥근 나팔꽃이래. 이게 둥근 나팔꽃. 지금 뭐 꽃이 안 펴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나팔꽃이 피나 봐요. 아마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건지, 둥근잎 나팔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꽃도 저도 이거 뭐 자스민하고도 닮고 그런데 좀 궁금했어요. 근데 얘 이름은 뭐 대만 고무나무래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고무나무네. 자, 뭐 유사종이 많으니까 뭐 이름이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름을 조금 알면 그 식물에 관심이 좀 가요. 근데 이름을 모르면 뭐 어떡하겠어. 그냥 이쁘다 아니면 진짜 잡초다 그냥 풀이다 이래고 말죠. 우리가 이름을 불러줘야 뭐 이름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자 이쪽에도 이제 아까 송엽구 한번더 보고 자 요거는 이제 뭐 국화향이 나네요. 자 국화로 보여요. 근데 뭐 흔한 국화는 아니고 향을 맡아보니까 이제 쑥 냄새 이런 거 나고 그래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향이 좋은 자스민이죠. 여기 하나 피고 요쪽에서 보면 여기도 하나 폈어. 자스민. 아 향이 최고죠. 참 향이 최고야.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서 봤는데 이제 그 나태주 시인의 이제 풀꽃이라고 시가 있더라고요. 풀꽃 1, 2, 3가 있는데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나 모르겠네. 풀꽃 1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쁘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러네요. 야, 시가 멋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향기 엄청나요. 요거 따다가 뭐 꽃병에 넣어도 향기 오래 가요. 자, 자스민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래도 여기 이제 여기도 지금 뭐 토요일인데 오전이나 비어 있네. 여기 이제 자 어디냐면 자 여기 포천대지.
포천대지 앞에 이렇게 이제 꽃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쭉 알아본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알게 됐죠. 이제 모르는 거 한두 개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 아, 머리가 막 아플 정도에 너무 많이 했더니 자, 치매 방지죠. 지금 신경세포가 끊어지는 걸 지금 이으는 거죠. 자꾸 이어야죠. 그래야 치매 안 걸리고 자, 치매 걸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자, 피터의 일상에 피터였습니다.